우리가 14장을 읽었습니다만 13장에 보면 가룟유다는 이미 예수님의 원수인 대제사장들과 한패가 되어가지고 배신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이 길을 꼭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홀로 가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던지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충성을 맹세했습니다마는 냉정하게 주님께서 너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하시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런 분위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상황입니다. 마음은 답답하고 근심은 짓눌려오고 그 다음에 참 주체할 수 없는 공포가 흔들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돈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너희는 뭘 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이 근심,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근심이라는 이 말은 원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말은 타라소라고 하는 말인데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트러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막연히 그저 뭐 좀 걱정스럽다, 염려가 된다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우리 마음을 막 휙 뒤집어 놓을 정도로 고통을 느끼게 하는 아주 괴로운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타라소. 그러므로 주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너희들 마음에 그 고통, 그 번민 이제 그만두라. 왜냐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이다 하시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보다 더 큰 고통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조금 후에 예수님이 자기 심정을 실토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읽을 때마다 가슴에 점이 오는 아픔이 있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바로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었어요. 이런 심정을 주님은 숨기시고 근심과 공포와 불안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는 제자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꼭 붙들어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2절 3절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정리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천국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뭘 또 새삼스럽게 준비하러 간다고 합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다 들어가서 살고 있는 천국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자기가 준비한다고 그러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제 천국 문을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활짝 열어놓아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와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활짝 열어놓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 하면 십자가요 부활이요 승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대속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먼저 죽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을 준비하러 가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3일 후에 살아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일으켜 부활하게 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광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권세 있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꼭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 부활하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길이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한번 열어놓은 천국문을 아무도 닫을 수 없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부르면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준비가 다 끝나면 3절에 다시 와서 하는 말씀하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겠다. 다시 오겠다. 그러면 이 다시 온다는 말씀도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가르칠까? 14장부터 16장까지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몇 번 하시는데 그 다시 온다는 말씀은 세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든지 아니면 그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럼 세 가지 의미가 뭐냐? 첫째는 부활하신다는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면 벌써 그때부터 주님은 천국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와서 내게로 인도한다 하는 말씀이 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 우리는 육신으로 그를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그 대신 성령은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역할을 하시죠. 그러므로 다시 온다는 말은 성령이 오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재림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면, 재림하면, 이게 마지막이죠? 재림하면 내가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인도하겠다. 이 세 가지 의미인데 지금 이 3절에 다시 와서 하는 말씀은 세 가지를 다 가리키는 말씀으로 보아도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천국을 준비하러 가시는 분이요. 그 다음에 준비가 끝나면 다시 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보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지금 처소를 예비하러 가지 않느냐. 예비하면 다시 오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냐.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근심이 떠날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좀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답답한 일을 만나서 지금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저 세상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인데 저 세상 이야기가 그들에게 무슨 감동을 주겠느냐 그 말이요. 그 저 세상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들의 근심이 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 제자들이 뭐 60이나 70쯤 먹었다면 모르죠. 뭐 이젠 살 만큼 살았으니까 아 천국이 내 앞에 가까웠구나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좀 더 먹혀 들어가는 말이 되겠죠. 아마 오늘 설교도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60이 넘은 분들은 그런 대로 고개를 끄떡끄떡하면 실감을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막 20대 30대는 한참인데 아직도 뭘 저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냐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기껏해야 나이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인데 그 사람들에게 무슨 천국 이야기가 그렇게 감동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신단 말이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놓는 말씀이 저 세상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그 이야기요. 천국은 우리의 구원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원하죠. 아,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따지고 보면 뭡니까? 천국 이야기 아닙니까? 아, 나는 천국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아버지의 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지금 들어갈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슴에 안고 실험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입니다. 그곳에 가면 해답이 다 나와요. 천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입고 입는 손해라든지 원통함이라든지 분한 것이라든지 억울한 것이라든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하고 충족한 보상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응어리들이 그냥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큼 좋은 이야기가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모든 행복의 최고급 지상의 행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가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던 모든 고통의 원인이 완전히 제거되어 버립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대요. 할렐루야. 다시 죽음이 없대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에요. 다시는 사망이 없대요. 애통하는 것도 없대요. 곡하는 것도 없대요. 아픈 것도 없대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원인이 완전히 제거된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상 좋은 이야기가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천국에 가면 우리의 영광이 극치를 이룹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찬란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고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천상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때는 키 작다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못생겼다고 고민할 것도 없고 잘났다고 뭐 거드름 피울 것도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습이 흠과 티가 없이 될 테니 그 이상 좋은 거 어디 있어요? 더욱이 천국이 좋은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영원토록 그곳에서 교제하면서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이제는 영원토록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산대요.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왜 천국이냐? 그 천국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황금으로 만든 집이라든지 열두 진주문이라든지 또 그곳에서 우리가 먹을 영원한 생명나무 과실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만약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을 천국으로 못 느낄 거예요. 우리는 물건으로 만족하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찬송가에 이런 가사를 적었어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묻자 그걸 보아 알겠네. 예수님이 계시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면은 그 이상 더 좋은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예? 그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곳은 우리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이면 자식이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놨잖아요. 그러므로 천국의 아버지 집은 내 집입니다. 내 집이요.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천국 이야기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신나는 것이 없습니다. 뭐 먹고 살기에 바쁜 세상인데 무슨 천국 이야기냐 하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천국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자마다 울음을 끄칠 수 있고 근심을 털고 일어날 수 있고 두려움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반응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아직도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눈에는 현실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마음을 천국에 두고 있는 자에게는 근심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바울사도가 한 말씀 기억합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기억하세요? 생각한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이 뭡니까? 우리가 안고 실험하는 근심이죠. 현재 고난이 뭡니까? 우리가 당하는 실직이요, 우리가 당하는 배고픔이요, 우리가 당하는 육신의 아픔이요, 사람과의 이별이요, 세상에서 겪는 많은 고통을 일컬어서 현재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악한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현재의 고난을 완전히 회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역경의 시대가 다가올 수 있고 누구에게나 풍랑이 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을 내다보는 사람, 내 앞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현재의 고난은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아무리 내 마음에 근심이 짓눌려도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근심이 큰 게 아니에요.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뭐 아버지 어머니는 다 세상 떠나셨겠죠. 자손들이 이제는 해방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올 때 이제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에 귀환은 안 했어요. 지금 이제 짐을 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몇 달 동안 여행을 하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벌써 그곳에 가 있어요. 너무너무 흥분하고 너무너무 기뻐요. 고향으로 돌아간다, 고국으로 돌아간다, 내 가족들과 다시 만날지 모르겠다 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무엇과 같았느냐? 꿈꾸는 자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시편 126편에 보면은 우리가 꿈꾸는 자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차솟도다. 생각만 해도 꿈꾸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이 세상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마음도 꿈꾸는 자 같았다면, 짧은 한 세상 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그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꿈꾸는 자와 같이 안 됩니까? 꿈꾸는 자에게는 세상 근심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천국을 바라오고 꿈꾸는 자의 마음에는 고통이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소망이 뭔지 아세요? 누구나 다 자식을 향해서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 소원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뭐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이 주님의 소원인 줄 아세요? 우리가 그저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형통해가지고 남들이 다 보고 성공했다고 부러워하는 사람 되는 것인 줄 압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마음의 깊은 소망이 뭔지 알아요? 많이 쌓아놓고 마음껏 누리고 오는 것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급하니까 주여 돈도 주시옵소서, 주여 건강도 주옵소서, 할 수 있으면 좀 오래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그저 오냐오냐 알았다 하고 다 받아는 주시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소원대로 이루어주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남의 나라, 남의 땅입니다. 우리 집이 아니에요.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에서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오래 살면 뭐 그게 대단히 복이 되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 세상은 남의 집이에요. 철없는 애를 데리고 뭐 의리의리한 뭐 큰 집에 가서 좀 지내다가 이제 얘야 집에 돌아가자, 우리 집에 가자 하면 이놈이 앉아가 나 여기 좋아 여기 좋아 안 갈래 하면 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못난 자식아, 멍청한 자식아, 남의 집에서 뭐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겠다고, 안 가겠다고 그러냐. 꼭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뭐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합니다만,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것이 뭔지 압니까? 천국입니다. 자, 여러분, 17장 24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7장 24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내용인데요. 그 24절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이 내게 주신 자는 제자들도 되고 우리 모두도 해당이 됩니다. 내게 주신 자도 다 같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장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와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것만이 최상의 행복이요. 이것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근심이 가벼워져야 합니다. 천국만 생각하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천국을 이야기할 때는 연인이 자기 사랑 이야기를 하듯이 시간 가는 줄을 잊어버리고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이야기를 하셨을까?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8장 23절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돼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지만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주님은 분명히 자기 신분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다가 오신 분입니다.
천국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니까 그분은 천국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장 6절에 유명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말씀하느냐?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그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유일한 진리요 그 천국에서 살게 하는 유일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요. 이거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외에는 천국으로 인도할 구원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절대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또 설명하지 않아요. 도마가 뒤에서 주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고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가 왜 나를 나보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느냐? 네가 이렇게 나와 오래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아직도 못 봤다고 하니 무슨 소리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너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거야.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내가 하나님 안에 계셔.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말라. 만약 그 사실을 믿지 못하였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내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느냐? 죽은 자를 살렸느라.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떡다섯덩이로 5천명을 먹였노라.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문둥이를 고쳤다. 바다를 잔잔케 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야. 이 일을 내가 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를 보고 초라해서 저게 무슨 하나님이냐 하고 안 믿어지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분만이 천국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자신 있게 제자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천국을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천국을 이야기할 만한 자격자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250년 전에 스웨덴 사람입니다. 스웨덴 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자기는 천사와 마주 앉아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천국에 들어가면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느끼던 감각적 즐거움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이다. 계속되는 것이다. 남녀가 사랑을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남녀가 사랑할 수 있고 가족들이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식구가 되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천국은 물질적인 아니야 영적인 곳이라기보다는 물질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은 곳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들으면 좋은 이야기 같죠.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안 기울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 말 별로 신경 안 쓰는 이유가 뭐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는 소리니까 그래요. 제가 뭘 안다고 천국 이야기를 그렇게 떠버립니까? 오직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토마스 아켄퍼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을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로 표현했어요. 나를 따르라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니라. 길이 없이 가는 것이 없고 진리 없이 아는 것이 없고 생명 없이 사는 것이 없느니라. 나는 너희가 반드시 따라야 할 길이다. 반드시 믿어야 할 진리다. 반드시 소망해야 할 생명이다. 나는 신성한 길이다. 나는 무한 진리다. 나는 다함이 없는 생명이다. 나는 가장 빠른 길이요 주권적 진리요 참 생명 복된 생명 창조되지 아니한 생명이니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에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시는 분 계시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직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들어갑니다. 다른 것 없어도 돼요. 다른 것 없어도 돼요. 세상에 종교가 오죽이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종교마다 자 이리 가면 천국을 간다, 이리 가면 하늘로 간다 하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 종교 한번 가보세요. 아이고 뭐 길은 여러 갈래가 있죠. 그러나 가는 곳은 다 똑같아요. 뭐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불교 가서도 물어보세요. 회교 가서도 물어보세요. 다 그래요. 가는 길이야 여러 곳이 있죠. 뭐 어느 종교를 믿으나 끝에는 똑같은데 뭘 그렇게 야단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좋아 들려요. 아 정말 불교는 정말 포용력이 있는 종교야. 기독교는 그게 뭐야? 독선이지. 이럽니다. 왜 독선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 안 믿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독선적인 말씀을 합니까? 자기만이 권위자입니다. 왜 다른 종교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합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걸 꿰뚫어보지 못하고 뭐 어느 종교나 믿어야 된다는 그것이 더 매력적으로 들린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 때문에 값없이 오직 은혜로 천국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그 천국 생각하면 신이 나죠. 감사하게도 우리는요 무슨 복이 터졌는지 그 많은 종교 중에서 천국 가는 길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외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으니 할렐루야. 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내가 알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횡재입니까 여러분? 에? 내가 언제 텔레비 보니까 카나다 이민 가고 싶어 안절하다가 사기꾼에게 걸려가지고 재산 다 날리고 카나다까지 갔다가 쫓겨온 사람들 봤더라고요.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천국 가서 내가 저 꼴이 되면 어떻게 하나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 잘못된 진리에 현혹되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천국을 놓치는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말이죠. 예? 이 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렇게 참 감사하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참 알게 되었으니 그리고 이분을 붙들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상팔자가 되었으니 참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록 마음에 근심이 있어도요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화끈하게 합니다. 근심이 많아도 화끈하게 믿어요. 걱정과 두려움이 항상 떠날 날이 없어도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화끈하게 헌신합니다. 미지근하지를 않아요.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곳으로 가고 있어요. 나는 아버지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끈해요. 주님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천국만큼 좋은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천국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벌써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우리 가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으면 그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가슴을 거의 채우기 때문에 근심이 좀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천국의 영광 앞에 근심은 작아 보이고 천국의 영광 앞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거리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이요? 천국 그 큰 놀라운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거뜬하게 울다가도 끝이고 잠을 못 자고 근심하다가도 벌떡 일어설 만큼 우리 가슴이 화끈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국 이야기해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 맥을 못 춥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꿈꾸는 것처럼 천국을 바라보고 삽시다. 아멘. 여러분 머리를 드세요.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근심을 다 벗어버리고 살지는 못합니다. 근심을 이겨야 합니다. 고통을 이겨야 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비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영광 앞에 이 세상의 고통은 비교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믿으세요. 왜 예수님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천국 이야기, 저 나라 이야기를 하시는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인식하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나는 어떤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따라오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물으면서 진지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천국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하여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오늘도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더라. 이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근심을 떨어버리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처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